북한의 발사체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의 일간지에 기고문을 써서 한반도에 봄이 찾아왔다라고 밝혀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쓴 기고문 내용부터 직접 살펴보시죠. 대통령의 기고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날짜로 독일 일간지 FAZ 기고문을 낸 겁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에 비무장지대의 봄이 왔다. 한반도의 총성은 사라졌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고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북한이 이미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상 한국을 직접 겨냥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총성이 사라졌다라는 기고문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고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일간지에 쓴 건데 개성의 연락사무소를 열면서 일상적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통로가 남북 간에 만들어졌다. 남북은 항상 대화를 한다라고 기고문을 썼지만 알고 보니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남북 연락사무소 10주째 연락 중단이라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실과 대통령의 기고문이 일치하는가? 세 번째 내용 보실까요? 어제 대통령의 기고문에 동북아 평화 촉진자로 나아가겠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지만 지난달 12일 북한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며 비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됐다. 이런 성과를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뤄냈다라고 경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추락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도 오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윤 기자, 대통령의 기고문과 현실이 조금 동떨어진 건 아니냐. 전문가들이 오늘 그런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글의 제목이 평범함의 위대함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글이 굉장히 길어요. 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그 우리나라의 3.1 운동,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이런 평범한 국민들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내용의 글인데요. 문제는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좀 도드라집니다. 제가 그 지난 4일에 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를 했을 때 그때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북한이 발사체를 쏘자마자 외신들의 브레이킹이라고 하면서 속보를 계속 냅니다. 브레이킹 뉴스, 속보라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 왜 쐈냐? 그리고 특파원 연결해서 막 한국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속보를 내보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북한이 한국 수도권을 사정권에 넣는 그런 미사일을 도발을 했는데 미사일로 추정이 되죠. 발사체를 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한반도에 봄이 왔다. 남북관계 굉장히 좋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 이에 공감하는 세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 또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사일이 진짜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죠. 남북관계는 희망사항으로 한쪽 면만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한 머리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서 그것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남북 문제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합리적인 호소를 해야지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청와대에서는 지난 4월에 기고문을 미리 써뒀던 걸 어제 날짜에 맞춰서 보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전직 고위 외교 공무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안일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김정한 전 외교부 차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한 차장이 차관이죠. 냉정한 현실 분석보다는 남북이 기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문 대통령이 기고문을 냈는데 그날에 맞춰서 북한이 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예요. 중재자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더욱 난처해질 것이다.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리는 날에 맞춰서 북한이 중재자 역할 하지 말라. 지난번에는 오지랖 부리지 말라더니 재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노골적인 불만과
또 노골적인 비난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지금 대통령의 기고문을 보니까 좀 너무 현실과 다른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박정희 시장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탑뉴스로 다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기고문을, 그다음에 특히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짜이퉁지는 일간지예요. 그러니까 원고 마감이 무슨 잡지라서 굉장히 뭐 빨랐던 것도 아니고 오늘 고칠 수 있었던 문제를 저렇게 한 거는 첫 번째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했거나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는데 그냥 놔뒀거나 아니면 저런 생각이 2019년 5월 현재 청와대를 감싸고 있는 생각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이거는 평화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남아 상계국 갔을 때 대통령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섞어서 인사하시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좀 외교 결례 문제도 있었잖아요.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버렸던 건데 또 청와대 홍보라인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들어버린 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각이 청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며칠 전 서해 원로들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을 때 보면은 청와대가 끝내 대통령 말씀에 또 뭐 주석을 달고 언론 탓을 했지만 여전히 적폐청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협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 말씀 보면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일으켰다, 지켜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적폐청산이나 뭐 과거 국정농단에 대한 세력 이런 거에 대한 그 청산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보이고 있죠. 최대 실업률 보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공정정의 평등만 얘기해서 예. 굶어 죽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비난의 성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과 거짓말에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 거짓의 날개를 달고 문 정권은 너무 먼 길을 떠났다. 안보를 보지 못하니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이는 거다.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뭐 피 그만 토하시고요. 피 그만 토하시라. 예. 이제 새총이든 헌총이든 간에 야당은 제일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겠습니다. 뭐 화나고 비난하시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요. 그래서요. 추경은 어쩌실 겁니까? 민생은 어떻게 할 거죠? 예. 강릉고성 산불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억원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피를 토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국회로 돌아오라. 예. 민생 우선으로 좀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돌아오시기를 저도 간곡하게 촉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 박소연 차장님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니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예. 그러나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글은 이미 이제 4월에 보내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 빨리 이제 고쳤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4월에 보내놓은 글에 대해서 5월 상황을 담지 않았느냐, 왜 오늘 상황을 담지 못했느냐라고 비판하는 건 약간 좀 포인트가 좀 틀리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이 그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어떤 이슈를 관련해서 어떤 국제 지도자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통령의 정치기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쓴 말씀하신 것도 좀 긴 에세이 예.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겁니다. 3.1운동, 그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 그다음에 지난 촛불항쟁 이런 등등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에 대한 담담한 자기 생각을 정리한 글이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냐. 그리고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왜 구체적인 자기 반성이 없냐. 왜 딴 나라 가서 사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요 글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뭐 이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 끄덕끄덕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습니다만 요 글 때문에 굳이 프랑크푸르터? 알게 마이는 짜이퉁이라고 하는 긴 글에 예. 신문사에 기고한 글을 가지고 굳이 이런 날세운 비판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으로 문 대통령의 기고문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고요.